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인증팀 정성규입니다. 오늘 제가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시험 인증 동향 및 사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 융합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도메인을 접하게 되는데, 예, 의료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프트웨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기술이 다가왔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빠르게 이제 신제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당국인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발 빠르게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요. 목차는 그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련 동향 설명이 드리고요. 기술 관련된 고려사항, 그리고 관련 표준 및 가이드, 그리고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라고 새로 이제 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험 인증 사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동향입니다. 앞서도 이제 관련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기존에 이제 그 의료기기에서의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의료기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SIMB라고 보통 통칭해서 불러왔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가 의료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범용적인 하드웨어, 태블릿이나 PC에 그냥 설치돼서 동작하는 의료 목적을 가진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의료기기로서의 그 소프트웨어다에서 SAMD라고 부르는 이제 제품군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내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그 다른 강사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뒤에도 제가 그 관련된 새로운 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약을 개발하거나 정밀 의료 수술할 때 사용하거나 뭐 건강 보조 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의료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목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뭐 이미지를 프로세싱하고 진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최신 스타트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가 이미지 진단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규모는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형태로 나와가지고 금액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장 속도가 연평균 37% 달할 정도 상당히 크다라는 점과 현재로서는 북미 시장이 대부분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해외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 발 빠르게 이제 관련된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알트리스라고 하는 이제 그 회사는 이제 그 심장 MRI 빅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딥러닝을 통해 그 진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여기 옆에 보이는 게 요퍼라는 앱인데, 심리케어 서비스를 모바일 앱 형태로 제공을 하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전 세적으로 한 100만 명 넘는 사용자가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널리 보급이 된 상황입니다. 예, 국내에서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관련된 그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혁신 의료기기 인증 제품 중에서도 대다수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설명 가능한, 그러니까 explainable AI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의료 분야의 어떤 그 심각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기술이 많이 미비한 상황이고요. 관련돼서 기술이 좀 많이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할 때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급드렸던 그런 그 회사들은 발 빠르게 이런 그 영상 데이터들을 빠르게 확보해서 자사의 어떤 자산으로 삼았던 그 기업들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쪽에서는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나오지만 GE 헬스케어 쪽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진 중에 43% 정도는 AI 신뢰하기 좀 어렵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44% 정도는 약간 편향적인 결과를 가진다. 뭐 인종이나 연령대나 남녀 성별에 관련돼서 편향적인 결과를 도출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관련된 기술들이 좀 더,
개발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해외에서는 WHO나 FDA에서 많은 가이드를 내고 있습니다. 뭐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기본 원칙들을 꾸준히 발표를 해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SAMD에 대한 위험 분류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 상황 또는 상태 그리고 진단 시 SAMD가 제공한 정보의 중요성에 맞춰서 이제 레벨을 네 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네 단계가 이제 그 밑에 표처럼 나타나고요. 이제 그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 임상 정보 제공이나 임상 관리 그리고 다소 심각한 상황에서 임상 정보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은 1단계 수준으로 정의를 하고요. 가장 이제 위독한 상황에서의 치료 또는 진단을 하는 그 내용은 4단계로 구분해서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단계가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제품이 그 분류 체계가 다수에 걸쳐 있을 때는 가장 높은 등급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제품이 업데이트나 수적을 통해서 이제 개선이 되면 SAMD 변경된 위험도도 평가를 재수행해야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AI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미국에서도 이제 AI 출시 전에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에 관련된 AI 모델 테스트 시에는 연방정부에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같이 특정 분야 AI 활용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근에 EU에서 이제 AI 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한번 그 이슈는 접하셨을 겁니다. 그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위험, 그리고 제한된 위험, 고위험, 허용 불가능한 위험, 이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AI 들어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고위험 분야에 속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발사가 AI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의무를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사항으로 인적 감시나 로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등의 조치 사항을 명세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많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료기기 성능 평가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의료기기 성능 평가에 대한 국제 표준을 우리나라 주도로 ICTC62에 제안을 해서 개발이 승인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을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를 하는 측면에서 의료 AI 같은 경우에 대상자랑 직접 접촉하지 않고 임상 데이터만을 핸들링해가지고 임상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상 시험 계획을 그 승인 뭐 사전에 승인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면제해주고 임상 시험 기관이 아니라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규제를 완화해준 조치를 취했습니다. 관련돼서 잠깐 기술 고려사항을 언급하자면 뭐 기술 AI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분야에 활용하느냐가 이슈입니다. 이게 뒷부분에 그 관련된 앞서 말씀드렸던 규제들도 관여이 되어 있겠지만 단순히 이제 상황을 묘사하거나 진단하거나 예측하는 수준까지 나갈 것이냐 아니면 처방하는 하고 단계까지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AI 개발하는 절차에서는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영역, 기계 학습 모델을 구축하는 영역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 학습을 시키는 영역이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데이터 처리하는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개발 절차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AI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관련돼서 끊임없이 이제 그 챌린지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이제 그 특정한 그 통신이 가능한 제품에서 통신을 통해서 해커가 공격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나온 얘는 인슐린 펌프 원격 컨트롤을 공격을 해서 인슐린을 과다 분배하거나 아니면 분배하지 않도록 조절을 해서 저혈당이나 고혈당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보안 위협이 존재하는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통신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 의료 기기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에서 한 번씩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관련된 표준 및 가이드입니다. 사실 그 의료 분야에 알려진 표준들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 밑에 ISO IEC 12207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가르치는 표준이고요. 61508 같은 경우에는 그 범용적인 기능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표준이고, ISO 9003 같은 경우에는 IS9001 이런 품질 경영 시스템 그 관련된 내용을 소프트웨어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거에 대한 가이드를 나타내는 표준입니다. 그 의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이 ISO 62304 관련된 표준이고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에서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료기기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의한 표준이고, 62366이 이제 사용성 공학에 관련된 표준입니다. 이 그 의료기기 관리 표준들도 있습니다. 그 ISO 14927 같은 경우에는 위험 관리에 관련된 표준이고요. 13485 같은 경우에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표준이 되겠습니다. 옆 부분에 나오는 오른쪽 부분에 나오는 표준들은 사실 전기 안전성에 관련된 표준이 있고요. 여기 IC82304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표준입니다. 이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게 62304가 의료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세를 해놓은 요구사항들이 나와 있는 표준인데요. AC82304 같은 경우에는 전용 하드웨어 없이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AMD에 관련된 표준이고요. 이 둘의 관계에서 사실 그 IC62304를 몇몇 분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시스템 테스트 부분,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 부분, 검증에 관련된 부분들 참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 표준을 물론 다 봐야 되느냐? 예. 이 범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일부인 의료기 기존에 얘기하던 SIMD가 되겠고요. 그 왼쪽 아래쪽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단독 의료기 SAMD가 되겠습니다. 그 곧 62304 같은 경우에는 SIMD, SAMD 모두 다 이제 적용이 되는 표준이기 때문에 예, 보셔야 되는 내용이 맞고요. 그리고 전용 하드웨어를 쓰지 않는 그 일반적인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하는 제품군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단독 의료기기나 헬스용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IC82304에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AMD를 하시는 분들은 62304랑 82304 두 개를 다 보셔야 되는 내용이 맞고요. 최근에 FDA가 이런 전통적인 의료기기 표준들뿐만 아니라 이제 신기술 관련돼서 표준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자기들 발표 자료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용하는 표준들이 보시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 데이터 핸들링하는 내용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가이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하는데 참고하시는 그 시약처에서 낸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전주기에 걸쳐서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는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더해지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이슈가 되는데요. 이게 굿 머신 러닝 그 프랙틱스라고 해서 이제, FDA랑 이 캐나다 그 영국의 그 에서 함께 공동으로 GMLP라고 하는 10가지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이런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하자면, 이제 그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서 그 여러 전공자가 모여서 함께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공학과 그 보안 관련된 그 최고의 그 프랙틱스들을 구현해야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임상 그 시험을 할 때 참가자들이나 데이터셋은 모집단을 대표해야 된다. 어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뒷부분에 편향성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랑 그 나중에 테스트할 데이터랑 분리해야 된다. 이게 사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디바이스 성능에 대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사용자에게 그 명확하고 중요한 내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사실 좀 그 뒷부분에 또 제가 언급해드릴 내용이라서 이제 배포되어 있는 모델이 꾸준히 모니터링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그 인공지능 모델이 배포되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접할 때마다 그 학습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성능이 저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재학습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제 그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관련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편향에 대한 얘기랑 연속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관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편향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특정한 연령이나 그 어떤 성별 그리고 인종적인 문제에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건 편향적인 성격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AI 신뢰성에서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하고 유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속 학습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 예, 제품이 운영되는 동안에도 사실 새로운 데이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새로운 데이터로 인해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점점 성능이 저하되거나 어느 경우에는 이제 그 오류율이 정도를 넘어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이제 더 이상 학습을 못하도록 막아두는 형태로 그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잠금형 의료기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런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들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사이버 보안 관련된 표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 관련된 이슈들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사이버 보안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표준들이 많이 많이들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8001 표준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시스템이 비인가 활동으로부터 보호되어 전체 수명 중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과 관련된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태라고 이제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개발 기업이 준비할 내용들에 대해서 보안 통합 계획, 그리고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그리고 안전한 보안 설계 및 구현, 보안 교육, 보안 대응 절차 마련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의 표준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식약처가 이제 사이버 보안 가이드 뭐 3종 가이드라고 해서 이게 세 가지 정도의 이제 가이드를 그 내놓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원칙 및 실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S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레거시 의료기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보안 원칙 및 실무에는 의료기기 설계 원칙에서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설계 원칙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보안 관리 계획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기기 이제 수출할 때 S본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비로브 메터리얼에서 그 소프트웨어 안에 어떤 그 구성물로 되어 있느냐를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오픈소스가 어떤 그 오픈소스가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보통 하고요. 근데 이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S본 그러니까 오픈소스에는 기본적으로 알려진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이 취약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오픈소스가 반영이 되어 있는 S본을 제출하면 당연히 구매처에서 이걸 거절하겠죠.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이 해결이 됐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S본을 이제 자사 제품 가지고 S본을 뜯어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알려진 오픈소스 취약점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데고요. 제조사가 이거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오픈소스를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취약점이 없는 그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레거시 의료기기한 그 사이버 보안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 제품은 그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유지보수가 안 되는 시간이 나옵니다. 보통 엔드 오브 서비스라고 해서
EO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EOS가 되고 나면 이제 개발사로서는 이제 더 이상 관련된 추가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그러면 안 써야 되느냐? 이 사실 그 실물 적용하고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이 쓰던 제품을 갑자기 안 쓸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정적인 상황에서 써야만 하는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거나 이동식 미디어를 쓰는 걸 통제하거나 네트워크를 분리한다든지 뭐 기존에 안 쓰던 이제 방화벽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머레어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서 이제 레거시 소프트웨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제조사에 대한 그 어떤 그 요구 사항보다는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의료 제품법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의료기기법 아까 다른 분께 강사분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존 의료기기법에서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나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 의료기기들이 그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25년 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이 이제 가미되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품군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의료기기, 그리고 디지털 의료기기와 약을 동시에 처방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융합 의약품, 그리고 디지털 의료기기는 아닌데 그냥 그 의료 건강을 지원해주는 기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뭐 다른 발표자께서 말씀드린 웰리스나 헬스 소프트웨어 같은 영역이 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제 주요 내용을 보자면 디지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이게 인허가에서 허가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임상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예. 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서 그 보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법에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관리 체계에 대해서 인증을 하겠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전문가용, 의료 전문가가 쓰는 소프트웨어는 꼭 전문가용이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품질 관리 기준을 정해서 적합 판정을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융합 의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디지털 의료기기와 이제 의약품이 섞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품질관리 기준이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웰리스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그 헬스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허가까지는 아니지만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관련된 성능 인증을 하겠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 인증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시험했던 내용들에서 이제 기업들에게 진단을 해드리거나 이제 결함을 안내해드려서 개선이 된 내용들이고요. 진단한 사례를 몇 가지 설명드리면 소스코드 품질이나 사이버 보안 진단을 수행했었는데요. 소스코드 품질 같은 경우에 약 100만 라인 기준으로 결함 심각도가 상인 결함이 한 100여 개, 그리고 중 결함이 한 380여 개, 하 결함이 1480 개 정도 나타났습니다. 좀 많은 비중으로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심각도 상인 결함들의 사례는 이런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값이 널인 것을 확인하지 않아서 나중에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비정상 종료될 수 있는, 그리고 메모리 누수를 방지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서비스 불가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 오류,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DLL을 사용하는 오류,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사이버 보안 진단을 통해서 몇몇 그 개선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권고해 드렸는데 불필요한 TCP 포트를 사용하고 계셔서 그 부분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려진 포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경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로그 기록을 좀 더 상세하게 남기셔야 된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R&D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품질 관리 수준을 진단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품질 관리 현황을 진단해 보니까 진단 기업의 3분의 1이 60점 이하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프로세스 관리 현황을 진단한 결과는 이 기업의 대다수가 예, 60점 이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그 의료기기 만드시는 기업들 저희가 현황을 봤는데 의료에 대한 전문성은 있으신데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혹은 반대로 소프트웨어 쪽에 그 업력은 있으신데 의료 쪽에 그 인허가 절차를 잘 모르시거나 사실 좀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R&D 초기에 여기저기 컨설팅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 사례를 보자면 이제 의료기기라서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이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료기기라서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특정 동작을 수행한 날짜나 시간들이 잘못 표시되는 그런 결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방이 나가고 어떤 진단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벤트들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벤트 기록될 때 시간들이 다른 날짜가 찍혀있는 그런 결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그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결함들도 발견이 됐었고 보고서 상세 조회를 하면 특정 뭐 몇십 초가 지나도 이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그런 결함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DBMS에 그 인덱스가 걸려있지 않아서 생기는 그 단순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도 실제 인덱스가 안 걸린 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서 몇십 초 그냥 지연되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료기 분야에서 이제 가장 이제 민감할 수 있는 게 보안성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이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제 전송되는 이제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고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의료 현장에서도 아마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비밀번호가 사실 그 문자열의 복잡도를 고려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셔게 강제를 해야만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 잘 지켜지지 않고 그냥 짧은 문자열 길에 그 암호문을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민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를 해외 수출을 하시다 보니까 관련돼서 저희가 해외 진출 준비도를 그 점검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달력에서 특정한 날짜를 선택해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 이제 그 언어가 변경이 되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표시되는 정보가 표시되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그 영역들의 그 길이를 가변 길이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고정 길이로 지정하셔서 이 내용이 다 미처 표시되지 않고 내용이 다 잘리는 그러한 오류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문화적 사회적 그 객체 처리 관련해서 이 날짜 표시 형식이 현지 형식하고 맞지 않거나 통화 그 기호가 표시되지 않거나 뭐 해당 국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소프트웨어의 궁서체를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폰트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그 법적인 영역에서의 내용인데 그 이제 제품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형태나 아니면 웹 형태로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서비스 이용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서비스 이용 약관에 어떤 내용을 표시해야 되는지가 각 그 국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표시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 해외 수출을 하실 때 그런 걸 간과하시면 국내에서 사용하시고 계신 서비스 이용 약관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냥 가져다가 이제 런칭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그쪽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법을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번역한다고 해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자칫하다가 벌금이 부과되거나 아니면 서비스 중지에 대한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 환경 관련된 내용 중에 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에서 전체 동의 체크박스가 해제되지 않는 것.
이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분류에 속하게 되거든요. 예, 유럽에서 DSA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Digital Service Act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게 다크 패턴에 해당되는 내용들에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메이저,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위주로 이제 단속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모든 서비스하는 그 제품들 대상 전체 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 이 다크 패턴 그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 막는 법이 없어서 그대로 그 해외에 가져가셨다가 벌금이 크게 부과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그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글 폰트가 사실 다양한 국가 언어들에 대한 폰트들 제공하고 그리고 또 가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웹 제품들이 구글 폰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구글 폰트 같은 거 사용하면 실제 그 사용자에 대한 IP 주소가 구글 본사로 전송이 돼요. 이거는 그 유럽의 GDPR법 위반입니다. 이런 사례에 걸려들면 그 25만 유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된 법률이나 규제가 이제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제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기존에 이제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이제 알쏭달쏭한 제품들도 이제 규제 대상으로 이게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 의해서 이제 그 규제 대상으로 들어왔다라는 내용 한 가지랑 기존에 그 의료에 관련된 그 해외 규제들만 조심을 하셨다면 최근에 그 디지털 관련된 해외 규제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디지털 관련된 해외 규제들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